강에서 느낀 가을은 좀 더 색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물길 따라 바람 따라 내 몸을 맡기니까 이렇게 멋진 주상 전리를 만날 수 있게 되네요. 와, 야, 즐거운 카약을 타면서 주상 전리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니, 오, 너무 매력적이고 감격적이에요. 아, 연천이 되게 유명한 게 강이 두 개가 지나가요. 한탕하고 임진강이 지나가는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거든요. 역시 여행에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물길 따라 떠나는 연천 여행과 딱 어울리는 한상을 맛볼 수 있어서 왔어요. 아, 예, 아주 잘 오셨어요. 이 가을에 어울리는 한상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예, 음식 나왔습니다. 와, 푸짐하다. 이게 뭐예요? 한탕강을 가득 담은 매운탕입니다. 와, 한탕강에 사는 물고기도 누가 잡아왔어요? 저희 남편하고요, 아들하고 이렇게 잡아갖고 와요. 오,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맛이네요. 네. 어부 출신인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잡아온 생선들로 요리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싱싱한 식재료들 그대로 입장하고, 자, 매운탕 맛을 결정지을 특제 양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맛과 향을 더해줄 재료들 마지막으로 올려주면 보글보글 소리부터 맛있는 민물 매운탕이 완성이 됐어요. 국물은 또 이 숟가락이 아니라 그릇에 마셔줘야 되는 거 아시죠? 얼큰해! 바다 물고기로 끓인 그 매운탕은 시원한 맛이 있다면 민물 매운탕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그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매기, 매기! 그죠? 매기에 새하얀 살을 발라 한 입에 쏙 넣어줍니다. 제가 은근 그 생선 전문가거든요. 생선의 맛평가 냉정히 해봤는데, 어우! 매기 살이 어쩜 쫀득쫀득해요? 우와! 생선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뼈 발골. 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이 정도면 발골이면 괜찮죠? 민물에서 사는 고기들은 약간 흙내라 그러나 민물에 어떤 그 비린내가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럼 비린내도 없고 흙내도 없고 잡내가 없어요. 매콤한 국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요요 쫄깃한 수제비 아니겠습니까? 수제비로 깔끔한 마무리. 매운탕 국물이 끓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데 그 안에 수제비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한탕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매운탕 맛. 기가 막힙니다. 찢겨지네요.